도내 축산 농가들이 급등하는 사료값에 공급 물량마저 부족해지자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더 큰 걱정은 물류난 여파로 값이 더 오를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10여 년째 소를 키우는 한 축산 농민은 자고 나면 치솟는 사료값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100여 마리를 키우던 축사에는 고작 60여 마리만 남았습니다. 가을 늦장마에 조사료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인 데다 다달이 오르는 사료값 때문입니다. 지금 조사료 같은 거는 풀이나 이런 거는 구하기 엄청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전에 샀던 거 3분의 1씩 밖에 안 줘요. 비가 많이 와가지고 지금 조사료 집도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10월 한국사료협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톤당 37만 원 하던 대표 조사료값은 10달 만에 46%나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원료 추산지인 미국의 기록적인 가뭄이 원인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의 늦장마와 해외 이상기온이 공급 부족과 가격 폭등을 부채질한 겁니다. 올해 급등한 사료값은 4분기를 지나면서 또 한 차례 치솟을 전망입니다. 선박회사들이 이윤이 적은 조사료 운송을 꺼리는 데다 11월과 12월 물류 성수기를 앞두고 운송비가 크게 오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도내 축산 농협들도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사료 가격이 올라가거나 그러면 이제 다시 또 논의를 해서 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는 있겠죠. 축산 기저제라든지 그러니까 뭐 약품이라든지. 축산 농민들은 정부에 볕집을 농지에 다시 뿌리는 환원 사업을 한시적으로 중단하고 조사료에 쓸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CJB 장원석입니다.